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영어 교육도시 근처에 매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출입을 거부당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곳의 매물을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어교육도시 이렇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사업 소개, 뭐 인사말도 있고요, 비전, 도시 컨셉, 뭐 시설 안내, 그리고 뭐 국제학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교육과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뭐 미국 학교도 있고, 여기는 영국 학교도 있고, 캐나다 학교도 있고, 세인트 존스 메리 아카데미, 미국 안 가는 미국역.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이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캐나다 이 나라의 졸업장을 딸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해외 나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부모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이런 해외의 교육 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주도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라던가 물가, 이 부동산 상승이 엄청나게 됐었죠.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어떤 곳을 알아볼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주 영어 교육 도시는요, 이거는 헤럴드 경제에 올라왔던 2019년도 뉴스인데요. 아이파크 스위트 R이라는 곳이 개관 분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도를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세요? 자, 여기 국제학교 보이시죠? 여기에도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이 있고, 지금 여기 아이파크 스위트 W동. 지금 여기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여기가 대정읍이거든요. 그 보면은 저기 영어교육도시 19 센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좀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을 가장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 네이버 부동산 여기 매물이 허위 매물도 많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매물 가지고 좀 장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가 가장 먼저 보기가 편하긴 한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찾기도 가장 편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처음 검색을 해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봤던 이곳이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W동. 그리고 여기가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 2동입니다. 이두 곳이 아이파크거든요. 단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생활 숙박시설이죠. 평수를 보면요, 평수가 꽤 커요. 56평, 65평, 65평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용률이 좀그 아파트에 비해서 좀 적죠. 그래서 전용 면적을 따져보면 우선 하나 볼게요. 매매가는 지금 9억 3천에 나왔네요. 평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는 40평이네요. 지금 이게 65평이지만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평수로 따지면, 우리가 이 아파트로 따졌을 때 전용 면적이 얘는 40.98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방이 3개라고 합니다.
월 관리비는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영어 마을 키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매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2층이라고 합니다. 평당 1,429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사실 학군을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는 초등학교가 57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립학교 보내려고 여기로 이사 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국제학교 보내려고 가는 곳이거든요. 국제 초등학교 가려면 초등학교는 기숙사가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에 거주를 부모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우리 아이가 국제초등학교 다니겠다 하면은 제주도에다가 집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월세도 있습니다. 월세는 지금 천에 3천이라고 합니다. 영어 교육 도시 내에 신축 49평 생활숙박시설이고 세대 깔끔하고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각방에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주변 편의시설이 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도 에이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남향이고 방 3개에 거실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랑 평소는 똑같은데 구조가 좀 다르네요.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무래도 사진을 보면 좋겠죠. 여기는 드레스룸이고, 요 욕실. 평수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방이 넓은 것 같아요. 빌트인 냉장고가 있어서 좋고. 햇빛도 잘 드네요. 남향이라서 햇빛도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화장실, 욕조, 거실이랑 주방이 연결되어 있고요. 생활 숙박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매매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1가구 2주택에 문제가 생기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긴 해야 될것 같네요. 이게 지금 스위트 W동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 스위트 W동이 있고요. 얘는 2019년도 7월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된 거죠? 5층이 최고층이라고 하고 총 60세대라고 합니다. 평수, 기본 평수 자체가 좀 커요. 56평부터 65평까지. 그리고 하나 더 아이파크 스위트 2동. 지금 여기랑 여기랑 아이파크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여기도 생활 숙박시설이고요. 여기도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총 85세대고요. 최고층이 4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2019년 7월, 아까랑 똑같네요. 7월에. 여기도 평수가 꽤 커요. 여기는 61평이고 이제 타입만 다르네요. ABCD. 타입만 다르고 여기는 지금 매매는 없고 월세만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는 102동. 깔끔하네요. 오, 테라스가 길게 되어 있어요. 저층형 아파트고 좀 이렇게 외부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월세 3천에 2,200이고 막힘이 없는 전면동이라고 합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4층인 꼭대기층이네요. 월 관리비는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남동향이라고 하고요. 센텀 제주 영어 교육 도시 공인중개사무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103동에 있는 2층, 월세가 2천에 1,800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도 방 3개, 욕실 2개. 여기도 계약 면적은 61평인데 전용 면적은 36.28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영어마을 금성공인중개사무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 이제 3월달 다 와가잖아요. 다음 달이면 3월인데 혹시 이제 자녀가 제주도 국제학교를 가게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낼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도 보면서 한번 시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성 뷰를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가 있고요. 여기 한국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그리고 여기에는 브레성홈 홀 아시아라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스 런던 컬리지 A스쿨 제주가 있고요. 여기는 다목적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한신 더휴 아파트라던가 여기 있는 꿈의 그림이라던가 이런 곳은 지금 아예 안 뜨잖아요. 이런 단지 정보가. 이런 데는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곳은 정보가 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이파크 두 곳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 다른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아이가, 만약에 내 자녀가, 국제학교를 갈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는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굳이 멀리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영어 학교, 제주도에 있는 국제 영어 학교, 국제학교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꼭 굳이 이렇게 외국에 멀리 살아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렇게 멀리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같은 한국에서 좀, 시간 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그 심적인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는 것도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좀 마음의 안정감? 그런 것도 그렇고,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곳에서 산다는 거는 아이들도 도전이지만 부모에게도, 엄마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매물, 이렇게 부동산 같이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아이들, 하고 굳이 이렇게 해외로 안 나가고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영어 교육 도시 아이파크 스위트 매매 임대의 시세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사실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이렇게 제주도 눌러보시고 내가 원하는 동네 눌러보시고 아파트를 할 것인지 뭐 오피스텔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다 눌러보시고 해보셔도 되고 위성뷰 또 내가 이쪽에서 아까 이쪽 봤잖아요. 여기 거리뷰 항공뷰 다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행기 표시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항공뷰가 나오는 거고요. 거리뷰를 보고 싶다. 이 거리를 난 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지금 이곳이 아까 119 센터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아이파크 보이네요. 거리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요즘 워낙 이런 거잘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아, 정말 내가 가서 직접 봐야겠다 싶을 때 그때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와 또
새로운 부동산 매물 소식, 매매, 임대와 관련된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